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경남 산청에 있는 수선사라는 사찰입니다. 경남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배 54번길 102-23에 있습니다. 장엄한 지리산의 웅석봉 줄기 아래 자리 잡은 사찰이지요. 주변 경치가 좋은 탓인지 펜션이 줄지어 있네요. 드디어 아름다운 정원을 자랑하는 수선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조망이 좋고 성벽에 올라온 느낌이 듭니다. 무슨 카페 같은 건물이 있는데요. 화장실입니다. 사찰 화장실이라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현대식 화장실인데 세상에, 고무신이나 실내화로 갈아신고 이용해야 합니다. 수선사는 최근 아름다운 사찰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전통 사찰에 비하면 색다른 분위기가 넘쳐흐릅니다. 수선사 경내로 들어서는데 현대식 건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하며 옥상에는 커피와 꽃자리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정면에 있는 부속 건물은 왠지 일본식 건물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경내에 들어선 셈인데 우와, 멋진 카페에 온 기분입니다. 특이한 구조를 한 연못이 있고 건물 옥상엔 카페가 있습니다. 일단 수선사 경내를 둘러봅니다. 사찰 대부분은 대웅전이 웅장하여 분위기를 압도하게 합니다만 법당이 아담한 느낌을 줄 정도로 자그마합니다. 산세와 지형과의 조화를 고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를 띤 불상이 있고요. 불국사 석가탑을 닮은 석탑도 있네요. 작은 연못을 바라보니 우리나라 고궁의 뜰 같습니다. 흔히 사찰에서 듣는 불경 읽는 소리나 목탁 두드리는 소리 대신에 찬불가가 은근히 들려옵니다. 보물이나 문화재 같은 볼거리는 없지만 이곳 주지 스님이 주변을 아주 예쁘고 정갈스럽게 꾸며놓았기에 2020년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기관협의회에서 선정한 언택트 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에 뽑힌 거랍니다. 계절마다 화원이 조성되어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 아쉽게도 겨울이라 찾은 시기를 잘못 선택했나 봅니다. 원래 수선사가 있는 자리는 달행인원이 있던 자리였는데 수선사 주지 여경 스님이 수년에 걸쳐 한 필지식 사들여 지금의 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수선사가 생긴 지 약 15년 만에 법당을 지었다고 하죠. 블로그에 의하면 스님이 달행인원을 정리할 때 흙먼지가 많이 나서 잔디를 깔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아래쪽 논을 파자마자 돌이 가득해 그때 파낸 돌과 절 뒤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활용해 연못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담하고 정갈스러운 사찰이자 명소가 생긴 것이지요. 사실 수선사는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단장된 카페 같은데 자연 그대로의 물흐름을 이용한 물레방아도 있고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한없이 정겹게 느껴집니다. 시절인연이라는 팻말을 달린 나무다리를 따라 걸어봅니다. 작은 연못 가운데를 빙둘러 있는 나무다리를 걸으면 연못과 나무다리의 조화를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없는 특이한 풍경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연꽃이 연못을 가득 채운다니 오는 여름을 기약해야겠습니다. 실제 사찰 내부에 현대식 카페가 들어서 있는 것도 무척 특이하지만 옥상의 카페에서 연못을 바라보며 전통차나 커피를 마시면 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경남 산청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찰과 주변 일대가 더욱 멋지게 가꾸어지면 이곳을 찾는 이에 발걸음도 더 잦아질 것입니다. 건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